하와이유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게임 준비했습니다. 무려 신비한 파트 미출시 게임을 제가 입수했어요. 아, 제가 또 신비아파트 관련 콘텐츠들 좀 많이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랬더니 신비아파트 측으로부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은 이 아마 최초 공개이지 않을까 싶은데 신작 신비아파트 게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출시 안 된 게임이고요.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가는 예,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한다고 하는데 아, 그렇다면 또 어떤 게임일지 바로 한번 가봅시다. 뽀뽀! 하리야! 하리야! 야! 구하리! 일단은 신비가 구하리를 찾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신비는? 어, 신비야, 뭐해?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갑자기 주변에 어두운 기운이 느껴져! 일단은 깜깜한 상태, 예, 불안하던 하나도 없는 신비 아파트의 모습이고요. 일단 이걸 받아! 아, 요게 그 G파인더군요. 귀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능. 뭔가 소리가 들린다. 아, 일단 귀신 나왔죠? 뭐야? 둘이의 상태가 왜 저러지? 대단히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오케이, 요걸로 G파인더. 제 스마트폰 자체가 예, G파인더가 된 거예요, 지금. 탐지. 아, 둘이에게 씌워져 있는 귀신을 찾을 수 있는 거군요. 예! 뭐야? 아, 땅따먹기 게임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경고. 뭐야? 오케이, 이렇게 자르고, 요렇게 그럼 자르고, 요렇게 자르고. 잠깐만.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몽. 흑진귀. 귀신의 행동을 빠르게 따라하세요. 아. 잠깐만. 잉크. 잉크. 왼쪽. 아, 이렇게 제 얼굴을 인식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위로 올려주고 옆으로 꺾어주고 왼쪽 오위 왼쪽 잉크. 이렇게 되면은 흑진귀를 잡을 수 있는 건가요? 나이스. 첫 번째 G파인더로 잡은 귀신은 흑진귀였습니다, 여러분. 자, 앞서 보셨다시피 요 G파인더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럼 아까 귀신 따라하기처럼 다양한 미니게임이 예,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오케이, 귀신 또 찾아보자고요. 잠깐만, 카메라에 검사할 사람의 얼굴? 이거 내 얼굴을 하는 건가요? 와우. 자, 매칭 확률 71%. 저에게 씌워져 있는 귀신 과연 누군가요? 나오는 귀신 누굽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휴지 귀신 예, 이 신비 아파트에 최초 출시됐습니다. 오, 화났다. 경고. 자르고. 아, 여러분들, 아, 제가 또 신비 아파트 열심히 했더니 드디어 신비 아파트 휴지 귀신 등장을 해버렸어요. 신비 아파트에 너의 모습을 드러내라. 어, 아, 요렇게롱. 아이템도 있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안 돼. 이건 너무 아니냐고. 이렇게 잘라서 너무 여유 부렸다. 오케이. 휴지 귀신 퇴치 완료. 아, 그렇다면은 그 친구 얼굴에다가 딱 댄 다음에 귀신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도 해볼 수 있고 뭐 같이 즐기면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게임이네요. G파인더에서는 그냥 이렇게 잡는 것 뿐만 아니라 요 로비에서도 재밌게 좀 놀 수가 있거든요. 농구 골대가 있는데 저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써세요. 아, nope. 들어가라. 아, 그렇다면은 3, 2, 1 뿅. 한 방에 골인 가나요? 그렇지. 자, 백과사전 한번 볼까요? 기본적으로 요것도 수집형 게임인 것 같은데요? 어? 아, 우리 또갱이 잡아야 되는데. 상점 한번 봐볼까요? 아, 이게 상점 같은 경우는 아직 퀘스트 버전이라 그런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제 얼굴에서 어떤 귀신이 나올지 한번 볼게요. 아, 너무 잘생겼고. 어? 귀여운 때죠? 와. 얼굴 봐라, 좀 살벌한데요? 자,
휴지 귀신 다시 한번 퇴치하러 갑니다 여러분. 얼굴의 상태가. 자 이거는 뭐 여기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한 방에 하나 둘 셋 썰어버려. 아 썰어버려. 아아 아니 뭐해 썰어. 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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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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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7초 17초 오케이 됐어. 휴지 귀신 퇴치 완료. 자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요아힘. 방금 그 얼굴 같은 경우에는 닮은 게 요아힘이었나 보네요. 아 또 빨리 따라하기야? 어? 자 이렇게 제가 이 AR 기술을 통해서 직접 이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예, 그런 게임들입니다. 저 우리 또깽이 잡고 싶거든요. 만약에 양갱이 얼굴을 직접 비춘다면은 여기서 양갱이가 발견이 될까요? 스캔. Nope. 아 사람 얼굴만 인식을 하나 설마? 아, 그러면은 이거 왠지 사람처럼 생겨야지 인식이 되는 것 같은데. 양갱이도 사람이 아니었어? 뭐야 이거 왜 이래? 아 진짜 실제 사람만 인식이 되나 본데요? 리온이 인식해봐. 리온이는 사람이.. 아씨 잠깐만. 에? 뭐야 왜 강림이는 인식 못해. 자 리온이에게서는 어떤 귀신이 띄어져 있을까요? 한방 컷. 나와라 어떤 귀신이냐. 뭐야 또 요아임이야? 아 요아임 걸을게요. 자 다음 귀신 소환해봅시다. 이번엔 좀 다른 게임 좀 나와봐.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게임들 되게 많거든요. 컷 한방 컷. 이번 귀신은 누구인가요? 시온! 부적 떨어뜨리기 게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자 머리를 흔들어서 부적을 떨어뜨리세요. 게임인데 몸을 써야 되나요? 아 내가 직접 시온이가 돼서 팍 떨어뜨리는 거구나. 그리고 챌린지도 있는데 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모드? 무슨 모드야 이건 또? 자 눈을 뜨고 정면을 봐주세요. 머리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점프하거나 입을 벌려서. 이거는 기록 쌓는 게임이네요. 자자자 잠깐만 나 얼굴 왜 시온이로 돼 있어? 왜 아직도 시온이야? 뭔데 이거? 야! 와! 점프 오케이 야! 점프 점프. 아, 진짜. 자 목숨 한 개 남았나? 아! 자 몇 미터까지 갈 수 있나? 최고 기록 와! 야 이거 운동되겠다. 야 진짜 레알 말 그대로 피지컬 게임인데요 여러분들. 잠깐만 나 이거 시온이 얼굴 왜 계속 돼 있는 거야. 자 이번엔 신비한 거울이거든요. 아니 나 이거 얼굴 좀 뺏겨주면 안 돼요? 그냥 나 계속 그냥 쓰고 있어. 난 휴숙이에요. 뇽뇽뇽뇽. 난 요아힘이. 아 요새 항상 안경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 얼굴 갖고 막 갖고 놀 수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보석을 이용해서 고스트 딱지. 오 지하국 대적 요거 얻었다. AR 피규어도 지하국 대적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하국 대적은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네. 지하국 대적 난 지하국 대적이 있다. 눈들이 왜 이렇게 커 건데 부담스럽게. 야 세론이 되었습니다. 야 지하국 대적 좀 멋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선글라스 하나 안경 아니면은 선글라스 하트 뿅뿅. 사랑이 넘치는 지하국 대적이에요. 자의 찰랑찰랑거리는 이 머릿결 보이세요? 눈싸움 대결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뭐 간단하죠? 최대한 눈 깜빡거리지 않고. 뭐야 근데 왜 나 아직도 왜 시온인 건데? 와 눈뽕 뭔데? 아 진짜. 버텨! 눈을 뜨고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휴지 버스 출발합니다. 뿌뿌! 꽉 잡으세요, 안전벨트! 아! 오! 얘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게 아니라서 기름. 아! 아! 오른쪽! 왼쪽. 으아! 자, 최강님 다시 한번 시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강림이 엄마는 이직하는데 강림이는 진짜 강림이 설마 사람이 아니고 귀신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은 강림이랑 똑 닮은 엄마 한번 어? 흑진기랑 비슷하게 생겼다는데 자 안 나온 귀신 좀 한번 잡아보자 오 이안이 나왔다 야 그럼 나 이안이로 이안이로 변신할 수 있는 거야? 아 핵잘람 빨리 잡아가지고 이안이로 변신해볼게요 아니 잠깐만 나 고장났는데 쇼? 나 왜이래 이거 우와 이안이 넘네 꾸야 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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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AR 마스크 딱지 획득 안녕 난 가은의 기사 이안이야 너무 혐오스럽고 생긴 거 자 그리고 요 AR 피규어 모드도 있는데 요거 한번 봅시다 요 G파인더는 AR 기반으로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가 잡은 예 획득한 피규어들을 소환할 수가 있어요 오 제가 그러니까 좋아하는 귀신들을 딱 잡아가지고 이 현실 세계에 딱 소환한 다음에 이리저리 갖고 놀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이렇게 옆에 같이 이렇게 셀카도 찍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G파인더 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우선은 뭐 AR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귀신도 찾고 그리고 간단한 미니게임들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다 미니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가볍게 즐기기 굉장히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 예약 오늘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많이 예약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또 꿀잼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바